둘 중에 어떤 게 더 예뻐요? 뒷면은 얘가 예쁘고 앞면은 얘가 예뻐요? 저는 솔직히 딱 이렇게 보잖아요? 얘가 더 예뻐요. 바꾸지 마시고 집에 가시죠. 아, 가세요, 가세요. 아, 더 이뻐. 이게 좋다니까. 하이랜드 롱레인지는 전국에 몇 대 없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 다섯 대 있었나? 저 예스카에서 구했습니다. 가시죠. 네. 충전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화재 위험이라든지 뭐 그런 단점들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전기차 안 타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기차를 지금 한 3년에서 4년 타본 결과 굳이 또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야 되냐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들었고, 단점은 굳이 찾자면 부산 같은 데 갈 때 갔다가 충전을 해야 되는 건 있어요. 단점은 그런 거고 장점은 한 10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고 부품 같은 거 교체할 필요도 저는 한 번도 지금 5만 7천 탔는데 부품을 한 번도 안 갈았었고, 예를 들어 뭐 엔진 오일 교체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충전 같은 것도 한번 충전해 놓고 한 열흘 정도, 출퇴근용으로 쓰니까 한 열흘 정도 탔고, 제가 탄 차 중에 스포츠카도 있었는데 그 차보다 오히려 처음에 치고 나가는 게 훨씬 빨라요. 기아 변속하는 게 없다 보니까 밑에 들어갈 수납 공간도 많고 되게 조용하고. 차는 가끔 좀 컸는데 이제 오기 빨라요. 이제 말고 한 차에 스포츠 있었는데 차보다 오히려 솔직히 빨라요. 지금 고객님 EV6 옆에 타보니까 테슬라보다 승차감은 안 좋습니다. 예전 테슬라보다는 승차감이 좋아요. 근데 지금 모델 3 하이랜드보다는 확실히 승차감이 떨어집니다. 좀 이따 시운전 해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솔직히 가감 없이 얘기해주세요. 나는 왜 아직도 현대기아 차들이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EV6 차키, 테슬라 차키.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간지나네요. 네, 근데 왜 안 바꿀까요, 기아는? 이거 있으면 가까이 가서 열어야 되잖아. 난 멀리서 문을 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리모컨이 있으니까. 네네. 근데 테슬라는 스마트폰으로 멀리서 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멀리서 에어컨도 틀 수 있고 히터도 틀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리기 전에, 한 두 정거장 전에, 그러니까 다른 도시죠? 네. 히터를 켜놔, 미리. 그리고 타고 가고.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좀 납니다. 녹화 중이고 그거를 어플로 볼 수 있어요. 내 차 주변을. 주변을? 실시간으로. 와. 네. 사방이 다 보입니다. 카메라가 있어갖고. 이 키를 갖고 여기다가 터치를 하면 열리죠. 오,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자, 전국에 몇 대 없는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롱레인지입니다. 2900km 주행. 이건 블랙박스가 없나요, 그럼? 블랙박스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와. 무선 충전을 이렇게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왜 아직 다른 브랜드들이 안 만든지 난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 테슬라가 혁신이다, 수많은 테슬람을 양산하는지는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그만큼. 항상 이제 팬이 많으면 적도 많잖아요. 자, 이 정도 크기에서는 빨갛게 표시된 게 전부 다 슈퍼차죠. 서울에 거주하시니까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네, 이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가까운 데도 여기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를 찍고 이걸 누르면 바로 출발이 되고, 여기에 지금 뭐 몇 개가 있는지 충전기 9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널널해요. 슈퍼차저 요즘 많이 비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찍고 가시면 되고 8개 사용 가능. 네, 네. 9개 이렇게 숫자가 뜨죠. 그래서 여기서 가서 그냥 꽂으시면 돼요. 아, 공짜예요? 공짜는 아니죠. 아, 네, 네. 고객님한테 자동으로 결제가 올라갑니다. 네, 네. 그래서 충전이 굉장히 편하다. 뭐 들어가요? 네, 잘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아까 이거 넣었을 때도 꽉 찼었잖아. 맞아요. 이거 넣고 더 이상 못 썼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거네? 비슷하네요. 맞죠? 네. 오, 근데 얘는 밑에 공간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앞에도 있죠. 앞에 프렁크. 프렁크. EV6 프렁크 사용 안 하죠? 안 하죠. 못 이거 하죠. 프렁크 공간 볼게요. 요 정도 쓸 수 있어요. 요 정도. 이게 생각보다 커요. 요걸로. 전진, 후진, 파킹. 이거 처음에 헷갈립니다. 깜빡이 없죠?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네네네. 깜빡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예요. 이거. 버튼. 오. 좀 아까 안 좋은 도면 만났을 때 EV6랑 충격이 완전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조금 이게 더 세단이라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잡네요. 우리 네. 뒤에 타신 PD님 승차감 아까 거랑 솔직히 차이가 느껴집니까? 아, 좀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답니다, 뒤에서는. 제가 옆에 앉았을 때 방금 EV6 타고 같은 길을 왔거든요. 차이가 느껴집니다. EV6를 까는 게 아닙니다. 승차감이 얘가 많이 좋아졌다 보니까 그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EV6도 충분히 좋은 차예요. 하지만 세부적인 승차감이 테슬라가 많이 좋아졌다, 하이랜드에서. 운전자 느껴지십니까? 네. 진짜 이게 훨씬 더 낮게 깔려서 가는 느낌이에요. 흔들림도 확실히 좀 덜하고. 그래요? 충격 흡수도 좀 괜찮죠? 네.
약간 UV6는 좀 꿀렁꿀렁거리면 네. 그런 느낌은 지금은 덜한 것 같아요. 보석에서는 더 차이 많이 날 거예요.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꿀렁거림이 네. 현대기아에서는 승차감을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세팅이에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하체 구성, 차대의 강성 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 테슬라의 고속 안정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승차감이 전세대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오늘은 원래 사지마 시리즈로 EV6 그냥 타세요. 괜찮습니다. 그거 타시고 한 5년 더 타시고 나서 바꾸시죠. 굳이 뭐하러 돈을 쓰세요 라고 했는데 바꾸고 싶은 마음이 크시다고 해서 오셨고 EV6도 괜찮은 차고 뒷자리 넓고 장점 많은 차니까 테슬라 일단 보시고 오셨으니까 보시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살짝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제가 테슬라 차주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EV6보다 요 테슬라의 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승차감 실질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큰 차이가 안 나는 걸 보고 이게 더 난데 물론 비싸요. 가격 차이가 좀 납니다. 이제 물론 얘가 연식이 좋다 보니까 차를 보신 고객님이 실물을 보시고 너무 마음에 드시니까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겁니까? 아, 일단 너무 예쁘고 일단 네. 디자인적으로 예쁘고 네. 테슬라 그냥 지금 그냥 전자기기 같아요. 전자제품? 네. 차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놀림 많이 받아요. 테슬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차냐 전자기기지. 근데 지금 그게 마음에 드신다는 거네요. 네, 저는 그게 되게 더 마음에 들어요. 맞죠? 기존의 차가 아닌 느낌. 예. 근데 그냥 어쨌든 EV6는 기아라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만든 전기차인데 이건 그냥 진짜 그냥 전기차 그 자체라고 더 느껴지고 지금 더 타봐야 알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의 승차감도 훨씬 좋고 마음에 드시는 거죠? 네네네. 제가 이제 사지 말라 그래도 사실 거예요? 아, 사야죠. 알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기둥 조심하시고 테슬라 모델 3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게요. 하이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하이랜드는 RWD가 있고 롱레인지가 있어요. 제가 타고 다니는 건 RWD, 보통 400km 탑니다. 근데 롱레인지는 5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고요. 모터가 두 개 있다 보니까 4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롱레인지가 좀 더 좋은 차다. 그렇지만 저는 RWD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이랜드잖아요. 하이랜드는 중고차 가격이 비싸요. 여러분들께서 좀 저렴한 모델3를 사고 싶다 하면은 뭐 그 전 모델을 보실 텐데 리프레쉬, 리리프레쉬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초창기 모델은 그냥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그리고 21년도부터 리프레쉬, 뭐 그 다음에 리리프레쉬 이런 게 나오는데 하드웨어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 차는 감지 센서가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있는 후방 감지기가 없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온리 카메라로만 하기 때문에 이게 살짝 불안해요. 저는 오히려 이 구형의 감지 센서 있는 게 저는 그 부분은 더 마음에 드는데 자 승차감을 놓고 봤을 때 초창기 모델 3는 확실히 승차감이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하이랜드는 승차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아 EV6는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단계 조절 가능하죠? 네네. 얘는 그게 안 돼요. 아... 그래서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강제로 써야 돼요. 그거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신차라서 사실 하부를 볼 의미가 없는데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팩의 손상 여부를 꼭 봐야 돼요. 차량 검사까지 다 하고 상담 끝내고 시운전까지 해서 출고를 했습니다. 이제 EV6도 괜찮은 차인데 굳이 테슬라 모델 3로 신차급으로 바꾼 이유가 중요했잖아요. 테슬라가 좋으셔갖고 또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으셔갖고 하는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근데 제가 꺾질 못했네요. 그래도 전국에 몇 대 없는 차를 잘 골라서 저희가 이렇게 판매한 거에 대한 좀 뿌듯함이 좀 있고요. 잘 타시고요. 전기차가 지금 시기상조일까 아닐까 요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우리 고객님처럼 전기차가 편해서 전기차에서 전기차를 또 바꾸신 분들이 계시고 전기차를 한번 경험해보신 분들은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시는 확률이 물론 있겠지만 적더라고요. 대부분 다시 전기차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래 감사드리고요. 만족하셨습니까? 100% 만족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객님과 상담을 해서 일단은 고객님에게 맞는 차량들을 뭐 수도권에 차량들이 정말 많아요. 5만여 대가 있고 저희는 그중에서 가장 좋은 차를 고르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 차들보다 더 좋은 차가 있는지 찾는 게 일단 1순위입니다. 최고의 차를 골랐으면 그 다음에는 검증 과정을 통해 1차 점검, 시운전, 2차 점검을 하면서 전체 상태와 하부를 꼼꼼하게 보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중고차 구매, 신차보다 더 기분 좋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